가을 행락철이라고는 하지만 여름 휴가가 끝난 항공기는 비수기입니다. 고객을 끌기 위해서 KTX보다 싼 항공권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고객 유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해 부산,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해와 김포 구간 항공기 이용객 수가 지난 2010년 161만 명에서 올해 134만 명으로 16% 급락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면 항공기 이용객 수는 더욱 줄어 비수기가 됩니다. KTX와 비교해 요금과 시간에서 경쟁력이 이미 떨어져 이제 크게 급하지 않으면 국내선 공항은 더 외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항공 요금은 7, 8만 원대. KTX는 5만 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KTX보다 빠르긴 하지만 공항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감안하면 시간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비행시간 약 1시간에 KTX는 2시간 40분이지만 도심 외곽에 공항까지 오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간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공항은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또 경비가 드는데 기차는 여기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역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비수기를 맞아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펼치며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내놨습니다. 평일에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저가 항공사 기준 5만 400원으로 40% 할인했습니다. KTX 요금보다 저렴한 항공권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 김포 노선을 운항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발권 고객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KTX 대비 최대 20% 저렴하게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가 항공사와 KTX의 운임 격차가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